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지. 37 어이 깜짝이야. 에이, 뭐하러 오셨습니까? 아, 저를 아재TV가 평상시에 뭐하는지 보러 오셨다고요? 아하, 그러면은 오신 김에 제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. 여기는 제 작업장입니다. 제 작업장이고, 뭐 사실은 거실 한켠에 있는 제 공간입니다. 제 작업용 PC고, 여기서 요즘 3D 프린터를 제가 많이 가지고 많이 출력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팀원들이 요런 소형기에 칼라 파트를 장착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요런 트레이서에 전 도색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, 요런 것보다 요런 식으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뭐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팀원들에게 나눠줄 칼라 파트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쪽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고 있고, 지금은 저기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, 저기 소형기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에요. 제각각이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그 소형기 사이즈에 맞게끔 실제 도면을 좀 출력을 해야 됩니다. 출력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 번 출력을 해서 여러 번까지 제가 지금 하나 데이터 값을 찾은 게 있어서 그 데이터 값에 맞게끔 이렇게 제가 실제로 도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도면 작업이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, 저는 그 제품을 그 퓨전 360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, 실제 퓨전 360은 그 아카데미 라이센스를 가지고 3년을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용을 할 수가 있고, 그 뒤에 지나면은 영세업자 뭐 1인 그 3인 이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업체들은 또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오토캐드사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뭐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. 예. 32 33. 보이시나요? 요런 식으로 소형기는 사이즈만 요런 캘리퍼 같은 요런 제품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요런 걸 가지고 실제 사이즈를 재어 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37-39 일단 저장을 하고 3D 프린터에 맞는 STL 값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변환을 하고 내보내고 제가 이렇게 3D 프린터 출력을 할 거예요. 휴중 마슝 촬영 중인데? 반갑다. 마침 또 저희 둘째 아들이 체육관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네요. 요새 영상을 너무 안 올려서. 네. 그래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팀원들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14mm 영나사용 라이플용 칼라 파트입니다. 라이플용 칼라 파트고,
지금은 제가 출력을 4개 정도 해놨어요. 실제로 요거 하나 출력하는데 시간이 한 30-40분 이상 걸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그 휴일날 짬짬이 출력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 지금 뽑고 있는 이 오토트레이서용 칼라파트입니다. 요거는 하나 뽑는데 요것도 하나 뽑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뽑지는 못하지만 이제 수시로 출력을 해서 저희 정기전 때 아니면 이럴 때 가가지고 팀원들에게 나눠줄 생각입니다. 그러면은 아재 TV는 평소에 집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뭐 그렇다고 가정에 충실을 하진 않고요. 가정에 충실하고요. 저는 주말 되면 애들이랑도 놀고 또 와이프랑도 차도 한잔 마시면서 나들이도 가고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뭐 오늘 촬영 오신 거는 다 촬영 되신 거죠? 아재가 어떻게 지낸다는 거. 네. 그러면 그냥 가세요. 이제 저는 또 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. 빨리 가세요. 바쁩니다.